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에이블턴 라이브 103 강좌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배워보실 내용은요. 자, 에이블턴 라이브의 애널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단에 지금 애널로그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는데요. 자, 얘는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가 되겠고요. 우리 MBC 아카데미에 있는 사일런스 1과 일맥상통하는 신디사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필터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의 노이즈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노이즈 제너레이터. 자, 그다음에 두 개의 앰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개의 LFO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 신디사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애널로그의 사용법을 이제 익히시게 되면은 웬만한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자, OSC 즉 오실레이터가 되겠는데요. 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 1과 오실레이터 2를 합성을 해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오실레이터 1에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는 자, 레벨 자,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고요. 자, 언제든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시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우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 return to default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1, F2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발진된 소리를 필터 1으로 보낼 건지 필터 2로 보낼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F1 같은 경우는 필터 1으로 가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F2는 필터 2로 가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께서 비율을 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하단에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실레이터의 파형 모양을 여러분께서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퓨어톤이 사인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자, 소 웨이브, 자, 스퀘어 웨이브, 그 다음에 노이즈 파형까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옥타브 노브가 있는데요. 자, 12음을 점프하거나 내려올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톤 단위로, 반음 단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자, 그 다음에 디튠, 자, 노브가 있는데요. 자, 튜닝을 약간씩 틀어지게 해서 코러스 효과를 낼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우투스 파형 소리를 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어떤 신디사이저든지 간에 ADSR, 즉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의 엔벨로프 탭이 있겠죠. 자, 어디 있냐면 바로 앰프 탭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앰프 온오프를 이용해서 소리가 안 나게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앰프의 펜, 좌우, 자, 그 다음에 레벨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ADSR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MBC 아카데미에 있는 다른 강좌를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자, 어택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점을 잡고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겠고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어요. 자, 어택을 밀면 당연히 슬로우하게 이렇게 소리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릴리즈 같은 경우는 손을 뗀 상태에서도 소리가 여음이 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음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완전히 디폴트 상태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오실레이터 2의 소리를 여러분께서 섞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벌써 섞어진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튜닝을 다르게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오실레이터 2도 자, 이쪽 앰프의 영향을 받을 건지 자, 독립적으로 앰프 2의 영향을 받을지도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노이즈 오실레이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 보면요. 자, 노이즈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컬러를 주셔서 밝게, 자,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필터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필터도 이렇게 필터의 모양을 여기서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겠어요. 로우 패스 필터인지, 밴드 패스 필터인지, 자, 그 다음에 뭐 노치 필터인지, 자, 하이 패스 필터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12dB per octave 이건 뭔 소리냐면, 자, 숫자가 클수록 경사도가 큰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경사도, 꺾여지는 경사도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로우 패스 필터를 걸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컷오프를 시켜서, 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베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자, 베이스를 만들겠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두툼하게 베이스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얘도 돌아오고 자 그러면 제가 찍어 놓은 미디 파일을 잠깐만 들어보면 자, 부드럽게. 자, 레조넌스. 자, 레조넌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로우 패스 필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 꺾여진 부분을 들어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릴수록 소리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자, 좋아요. 그런데 필터도 마찬가지 ADSR, 즉 엔벨로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면 자, 여기 처음에는 끝까지 오픈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닫혀진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더 타이트하게 할수록 느릴수록 자, 하우스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리죠. 자, 파형을 변화시켜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필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필터도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얘는 오실레이터 1은 이쪽 필터 1으로, 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2는 뭐 필터 2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 1이 다시 필터 2로 얼마만큼 또 가냐, 뭐 이런 것도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오실레이터 쪽으로 와보시게 되면은요, 피치 엔벨로프가 또 있는데요. 자, 이 피치 엔벨로프라는 거는 뭐냐면, 자, 피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가거나, 이런 거를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소리를 하나, 이렇게 발진을 시키고요. 디폴트로 돌아온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와라. 소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자, 이번에는 아래서부터 위로. 자, 얘를 빨리 땡기면 땡길수록 빨리. 자, 위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런 효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다시 초기화로 돌아오시고요.